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내가 내 몸뚱아리로 벌어먹어야 되고, 내 재주로 벌어먹어야 되고, 내 기술로 벌어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 우리 이씨 영웅주 자손입니다. 우리 영웅자손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도 내가 뭘 하고자 하면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고, 누가 옆에서 말리면 그 사람을 저걸 두는 사람이 영웅자손이래요. 아, 어른이 좀 얘기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좋은 거다 하고 안 하면 되지. 저까지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고집이 세고 내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분이 우리 이씨 영웅자손이랍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았어? 왜? 그걸 해야 직성이 풀려. 세상에. 세상에. 적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 그런 분이 우리 여공자손이라 하고, 우리 여공자손 같은 경우에, 연자가 들어와 있기는 하나, 응? 하나, 제대로 된 연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여기다 왜 넣었어? 뭐 나한테 뭐안 좋은 얘기 들으려고 여기다 넣는 거야? 유튜브 강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어? 고맙기는 한데, 응? 별로 봐주고 싶은 생각도 없을 뿐더러, 응? 둘이 죄송하지만 너무 안 맞아. 그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작년 올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거야. 그러고 남자가 됐으면 자기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거든. 기대기를 하면 안 되잖아. 지 외롭다고 해서 여자한테 기대고 어디 가서 기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는 분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씨자손한테는 좀 나를 좀 이끌어주고 나를 잡아주고 나를 좀 끌고 가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질 못해. 그러질 못하고 자기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막 기대고 하면 짜증나잖아. 그런 분이세요. 맞아요. 성격이 좀 약간 여성스러워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좀안 맞아요. 트러블이 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 분이라 하십니다. 그러고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여기 같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작년 올해 세월이 아니야. 2, 3년 전부터 이분은 좀 많이 힘들고 외롭고 자기가 어디 가서 뭘 한다 치더라도 많이 힘드신 분이야. 그런 분이라 좀 바람 부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날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딱 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꿀 생각은 없어? 지금 일안 하고 있는데. 일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 시험 보려고. 시험 보려고? 언제? 올해? 9월 24일. 얼마 안 남았네? 간호조무사. 공부 많이 했어요? 나름 했는데. 나름 했는데 별로 자신은 없어? 아니, 뭐,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자신 있는데. 약간 시험이 시험이고, 일단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너무 답답해. 헤어지고 싶은 거 헤어지면 되지. 약간 그 헤어질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나한테 뭐 건덕지 만들어 달래 그래요? 뭐야? 건덕지를 만들어줘?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 그 이분하고의 헤어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뭐를 막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마. 본인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잖아요. 뭐가 내 계획대로 내 성질대로 하자 하면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본인은 요번 달에 시험 보는 게 자신 있다고는 하는데 가서 잘 보셔. 떨어져요? 아, 떨어지진 않아. 밀려만 쓰지 마. 아셨지? 가서 좀 차분하게 좀 봐.
아셨지? 어? 불안한데? 뭘 불안해, 불안해. 가서 잘 보셔. 하고 우리 이씨 영주자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급해, 급하다 보니 건너 뛰어넘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좀 보시고, 제가 우리 집에 오셨으니 제가 비방을 하나 해드릴 테니까 잘 갖고 계셔. 갖고 계시다가 결과 나오면 전화 하나 줘. 네, 아셨지? 감사합니다. 네. 그러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지금 막 새로 시작을 하든 옮기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여쭤본 거야. 때론 새로운 걸 계획하고 있냐 그렇게 여쭤본 거야. 아셨지?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거를 시험을 봐서 여기서 쭉 일을 할 거냐 아니면 다시 청주로 가서 본래 일을 할 거냐. 이 길로 가. 지금 여기서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면 이쪽으로 가. 아셨지? 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하시고 그게 본인한테도 더 오래 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사시는 게 낫습니다. 운기가 바뀌어서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으면 글로 가시는 게 맞아. 아셨지? 그리고 이분하고의 관계 같은 경우에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 드릴 테니까. 언제 헤어져요? 응? 언제 헤어져요? 언제 헤어지냐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가르쳐 줄까? 이분하고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분은 올해 자기가 어떠한 복을 찰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는데 그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이고 그걸로 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 아셨지? 네. 그 대신에 우리 이시영조선 시험도 시험이지만 이분하고의 관계도 관계지만 사람 좀 조심해. 사람. 사람이야? 응. 사람 조심하고 사람 좀 조심하셔. 아셨지? 또 다른 거. 혹시 올해 집에 초상이 있나요? 없어. 없어요? 올해는 없어. 또. 없어? 아니, 청주를 다시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했지. 아니, 청주를 가서도 일을 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청주를 살았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천안을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 너무 안 맞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렇다고 다시 가서 거기서 어떤 자리를 잡는 자체가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 아셨지? 네. 또? 없어요. 일단 시험만 붙으면 돼요.